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laughs> 시간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라늄입니다. 음, 우라늄을 이제 대량화를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기를 돌리는 첫 번째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원자력을 이제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기차를 할때 하더라도 하늘에서 기차를 해요. 하늘에서 막 뭔가 부딪히고 그런 것을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정말 이 우선 이 맵과 맵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중앙 기찻길을 하나 만듭니다. 저는 기찻길이라도 하는데 주로 쓰는 게 그게 기찻길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길도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잠깐 너무 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제 녹아다가 이제 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아 이제 또 걱정이네요 언제 하지? <laughs> 언제 하지?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인벤토리 안에 토대가 들어있어요 토대 그 재료 토대 음, 재료가 들어 있고 어, 아마 여기쯤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저 위로 올라가게 될거예요 음, 저기 위치가 지금 저쪽 위치가 여기쯤이니까 좀더 올라간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은 아마 가운데쯤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기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쵸죠 위까지 올라가려면은 저쪽까지 이제 우라늄까지 전기를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노가다 의길 여섯 대쭉 올라갑니다. 제가 봐도 이번에 대체 없이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그래서 블루 프린트가 진짜 10칸 10칸 짜리를 원해요. 지금 4칸 4칸이잖아요. 사방이. 근데 저는 최소 아무리 못해도 10칸 10칸 짜리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기차를 위 아래로 할수 있는 그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저는 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기차 라인을 가운데 하나 만들고 여기까지 거든요. 여기서 하나 통과하는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날일자 음, 또는 이렇게 밭전자 같이 하나의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파생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인 기차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업데이트 5에서 제가 한게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꽈배기, 꽈배기처럼 내려가는 그 기차 라인도 밑에까지 연결하는 그것도 만들어 놨고 다 했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에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원자로가 여기 있어, 여기.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쭉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고, 아마, 네, 네 칸이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기찻길 만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일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두 칸을 띄고, 양 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기찻길이에요 한쪽은 내려가는 길, 한쪽은 올라가는 길. 이렇게 저는 왕복 선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기차길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제가 기차를 쓸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안할 겁니다 그래서 한쪽 길로, 이쪽 길로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가서 기차까지, 아니 기차라네 전기까지 연결하고 여기서 우라늄을 작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어, 나봐나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거의 끝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쵸? 오케이 여기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 MTM, MAN 보시면 은 레이더 기술이 있어요. 레이더 기술을 여기다가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레이더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음, 전체적으로 맵이 다 활성화가 됩니다. 레이더 기술이 좋아요. <laughs> 레이더 기술이 좋고, 어. 굳이 이제 지금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천천히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놓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반대편으로 네칸띄었죠 하나, 둘, 셋, 넷. 전기 여기까지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내려갈 겁니다. 이쪽에서 내려가고, 호버팩을 이용해가지고 내려가고, 어느 정도 높이에다가 쫙필 거예요, 이제 또. 토대를 쫙핀 다음에 여기에 우라늄 있습니다, 여기에. V 우라늄! 이 동굴 안에 있어요. 폭포수 뒤쪽에. 삥! 보이죠? 이쪽으로 안에 들어가면은 이쪽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폭포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자원 같은 것을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쪽에서 다시 반대쪽, 반대쪽 기차 차선을 해가지고, 또갈 거예요. 간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쭉쭉쭉쭉, 날라다니는 그거.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할 건데, 우선 여기다가, 호흡팩도안 가져왔네? 이런 젠장. 여기다가, 음 날라다니는 그것을 이제 만들 거예요. 우 여기다가 놓고, 놓고 다시 쪽으로 날아가는 호버 라인 그리고 쪽에서 다시 날라오는 그, 그 뭐야 이게 하이퍼 튜브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놓을 테니까요. 자원도 많이 가져와야 돼요. 음, 이 밑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창고 같은 것을 많이 놓고 작업을 할 테니까요. 이제 이쪽에서.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하이퍼 튜브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MAM 보시면은 카트리움 레이다 아니 레이... 레이다 했나? 석영인가? 어, 레이다 탑 했네요 레이다가 그럼 있나? 레이다 조직화 레이다 탑 있네요 아저 수정 발전기가 저쪽에 있는데, 어 수정 발전기를 좀 가지고 올까요? 또 시커 올라왔는데 <laughs> 레더탑 이거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있어야 되고, 아이 몰라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더탑 레더탑을 여기다 하나 세우고 여기다 하나 세우고 여기 끝에다가 하나 세우면은 이렇게 밝혀줘요 맵을. 시커마 부분을 이렇게 맵딱 밝혀주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 커요. 이 정도까지는 밝혀줍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오케이.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어, 여기쯤에다가. 한몇 개를 놔야 될까요? 많이 놔야 될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몇 개를 놨었는지. 이 정도? 타고 들어오고, 아니야, 너무, 너무 깊어. 여기다가, 운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개. 놓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앞에 입구를 다 없애요. 싸가리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입구를 화살표 방향 잘 보시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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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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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여기는 방향을 올려 줘야죠. 방향을 1 2 꺾어서 오토가 아니라 누들로 해야 되나? 그래 방향 타고 쭉 아주 쭉날아가죠 너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쪽 앞에다가 둥 주시면은 두두두두두둥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기다가 이를 눌러서 2로 하나 그래서 하나 둘셋 연결해주고 여기도. 아, 둘, 셋 연결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빨라집니다. 정말 빨라져요. 기초 작업들 올 그린을 만들어주면 돼요. 올 그린. 음, 됐고, 이제 이거를 반대쪽에서 이제 또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11 만들 수 있는 분량을 챙기시고요. 자, 그럼 이제 어 10개 분량으로 과연 여기 끝까지 날아갈수 있는지, 그럼 반대쪽에서는 그 개수만큼 다시 빼오면 됩니다. 슈아 붕우... 여기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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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살짝 갈수 있나 없나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살짝 살짝 내려가세요. 이제 10개면은 착 오죠. 오, 나이스 10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치를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음, 하이퍼튜브를 완성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럼 이제 왔다갔다 빨리 빨리 자원 수급도 쉽게 할수 있고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원자력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뒤로 더가가갈 너무 이쪽으로 온 듯한 기분 이면은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싹 없애고 내려가는 거 아시죠? 이제 호버팩, 수직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호버팩을 만드시, 이제 위 아래로 연결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하이퍼튜브를만들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오 나이스 그래서 야첨 촘촘히 촘촘히 전기를 꾸준히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넣었어요 촘촘히 야호 <laughs>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내려오시면은 됩니다 음. 해서 전기 타고 쭉 해서 전기타고 쭉 데려오시면 이제 위아래 작업이 쉬워지죠 여기서 이제 뭐냐 여기서 이제 이 작업이 되는겁니다 여기서 바꿔서 딱 놓으시면은 슝! 상관없어요. 네, 이제 입구 놓으시고, 전기 입력하시면은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호버팩을 타고, 슝슝슝, 호버팩을 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재료가 한정되는 대로 짧게 짧게 타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왜? 여기에서 한 번씩 뿅뿅뿅 이렇게 속도가 업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타고 올라가지 마시고 잘 되었죠? 음잘됐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원도 열심히 녹아다 하시면 되고 테스트 슝네 솔직히 떨어질 때 이렇게 누가 가요? 그렇죠? 그냥 내딱 떨어지지 누가 올라가요.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 이 틈을 너무 길게 잡으면은 올라간 속도가 워낙 느려지기 때문에 짧게 짧게 간격을 잡으면은 여기3번 탄력 받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이것도 솔직히 좀 어느 정도 길긴 해요. 이것도 더 짧게 만드시면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쉽죠. 음, 그러면 이제 어 자원이 어느 정도 있나? 어, 100개. 여기다 이 정도 만들고, 여기다가, 어, 그거 해야 되겠다. 그쵸. 이렇게 떨어지지, 누가? <laughs> 누가 이것 타고 내려와요? 이렇게 와서, 어느 정도 좀, 콘크리트 자원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가져와야 되는 게, 이제 콘크리트랑 철이에요. 그래서 여기 토대 작업을 쭉 해줘야 되고, 여기도 해줘야 되고, 여기부터 해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해주고, 그 다음 이쪽으로도 해주고, 그 다음 이쪽 안에 무라늄을 가지고 오고, 이 이번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재료들을 다 가져와야 되죠. 제거 재료를 우선 보관을 이렇게 해 놓고 정렬 두개두개 두개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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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새끼 새끼 남는 거. 남는 거 여기다가 보관하 아, 요 이것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왔다 갔다 날라갔다 쉽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제거 여기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재료들 콘크리트 철 이제 막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가 또 열심히 또 녹아다 해야 되겠죠 열심히 녹아다 해가지고 음 가져다 놓고 토대 어느 정도 또 녹아다 하고 이런 시간 좀 오래 걸리죠 정말 많이 걸려요 지금 이거 영상 어 이거 영상 찍는데도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1 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한, 노가다 한, 1 시간 정도 반 걸린 것 같고, 하다 보면은 한 두세 시간 될것 같은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재료들을, 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는 수정 발전, 발진기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레이더가 좋아요. 맵 밝히는 데는 정말 좋아요. 밝히고 이제 여기다가 어 우라늄 채굴기에다 좀 가지고 오고 이제 우라늄을 한번 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방호복 만들었습니다. 방호복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필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왜, 왜 그래, 이거? 옆, 옆, 옆에 왜안 돼? 이상하네, 야. 잠깐만, 야. 왜 그래, 야. 왜 그래? 버그다. 보통 옆에 태면은 옆으로 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다. 이상, 이상하다. 어 이상하다. 이제 뭔가 느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상하다 어쨌든 여기다가 레기다탑 놓고 설치를 딱 해주시면은 야호 야호 이렇게 모든 자원들까지 나오네요 이제 어, 예전엔 안 나왔는데 <laughs> 와 이렇게 돼야지 그럼 자원이 나와야지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아마 커질 건데, 바뀌었나? 제가 업데이트 6를 넘, 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모르겠네요. 원래 이렇게 범위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변했나봐요.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 더 놓고, 여기다 하나 더 놓고, 틈틈이, 여기다 하나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돼요.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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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틈틈이 이사이사이있다가 놓고 <laughs> 어 괜찮다 음굿 레이다가 이런거다 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이더를 보여드리면서 초음 뭐야 업데이트 6 이후를 안 했더니 어이, 아니, 업데이트 6를 안 했더니 여기 맵도 바뀌었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만들어서 가져왔,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이거,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무서운데? 정말 무서운데? 뭔가 이상해요. 왜 이러지, 이거? 야, 그래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옆에 찍으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아까는 안 됐어요. <laughs> 오, 이럴 때는 역시 재접속이 짱이다. 쪽 안에 정말 무서운 애들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애들이 있는데 정말 무서워요. 방사능 거미가 있는데 얘네들은 예전부터 무서웠어요. 한대 맞으면 피 쭉쭉 땁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도망쳐 왔었는데 모르겠네. 무서울 텐데. <laughs> 엄청나게 무서울 텐데요. 아, 어떡하지? 아, 이럴 때 총을 딱 써봐야 되는데, 총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총을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게, 이게 그겁니다. 균사, 동굴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균사 있어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굴 안에서 바닥에 균사가 있다는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버섯이고 베이컨 아 여기 무서운데 아, 미리 만들어서 가자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도 쫓아와요 얘네들은 어 야야야 큰일났다 자원 없앨, 자원, 잠깐만, 잠깐만, 자원 안 돼! 자원이 아깝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집과 놓고, 어, 하나, 둘, 셋. 세개 정도 빼고요. 가면서, 도망가면서, 쭉 해가지고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laughs> 도망가버려! 세 개! 채골기 쓰리! 그 다음에 모듈 세 개! 탕! 받고 태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스피드, 생산, 채굴이 됐죠? 이 안에다가 모듈을, 세 개를, 따다당! 박고 바로, 튀어야 돼요. 여기 있죠? 예. 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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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반대로 됐다. <laughs> 두 마리죠, 두 마리. 지금 오, 여러분, 쟤네들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꼬라본다, 꼬라본다, 꼬라본다. 꼬라본다, 꼬라보지마, 쳐다보지마. 근데 지금 이 정도 속도는 안 된다는 거. 이정도는 속도는 안돼요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싸울까요 정말 아파요 얘네들 두 마리를 동시에 못 싸웁니다 이거 야야야 야, 야, 야. 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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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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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뭐, 칼 들고 덤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닥치고 튀는 게 최고예요. 총 가지고 와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칼 들고 싸우려고 하다가는 쫓아 나와요, 얘네들. 쫓아 나와요. 그쵸? 야, 얘네들 아, 미치겠다. <laughs> 아, 미치겠다. 나총 총 들고 와야 되는데. 총 만들어서 그냥 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싸버려야 되는데. 못 찾겠, 다깨 꼬리. 나못 찾겠지? 네, 얘네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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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걸렸다 알았어 오지 마 에이 알았다니까 <laughs> 끈질기게 쫓아오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오면 오면 야나 여기 있어 자 점프 점프 잘가저또 올라옵니다 아유 무서워라 무서워라 라 자, 하하하하하 <laughs> 오지 마! 오지 마! 여기 총을 가져와야 돼, 총을. 자, 그러면은, 그래요. 이제 혼합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라늄을, 포장된 우라늄 전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라늄이 600개 나옵니다. 600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12개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여기다 모두를 넣어서 100개씩 5개를 만들든가,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이 정도 딱 4칸 크기 하면은, 만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황산 필요하고 그렇 황산을 먼저 그러면은 만드는 게 좋겠죠. 아, 총 만들어야겠다. 총. <laughs> 그것도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오케이. 이총 만들고 이 총을 만들고 이처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정제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흑색 화약이 황이랑 석탄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아마 저저번 시간에 터보 연료를 할 때, 터보 연료를 할 때, 석탄이랑 황을 이용해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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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압축 석탄을 만들었잖아요. 그 위치에다가 똑같이 흑색 화약을 하나 만들게요. 하나만 만들면은 분당 20개에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초반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수준이 꾸준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흑색 화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쪽! 저쪽 열려 있는 쪽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헤비오이 나오잖아요. 그 오일에다가, 그냥 만들어 놓고, 손수 손으로 날라주기만 하면은, 이거, 우연화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거 만들고, 소총, 두두두두두둑 만들고, 그 다음에, 소총 토보 탄약, 두두두두두두 만들고, 데미지가 뭔가 세진 모르겠지만, 이걸로 잡으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음,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우, 저, 저, 무서운 놈들. 무서워요, 진짜. 쟤네들. 무섭고, 이쪽에, 이제, 어 이걸 놓고, 놓고, 황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황, 물. 그쵸? 황, 물. 그리고 혼합계에서 아까 만들려면은 만 600개가 필요해요. 어쨌든 12개를 만들어야 돼요. 12개. 12개를 만드는 분량을 놓고 봤을 때 황산은 480이 필요해요. 그쵸? 12 곱하기 4는 428. 그죠 48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10 황이 10개 분량이 나오면은 500 분량이긴 한데 여기서 다시 황이 나오기 황산이 나오기 때문에 120의 황산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3개 정도는 커버가 가능해집니다 총 12개를 만드니까 12개를 만들 때 여기서 120이 나오죠 그러면은 40이 커버가 가능해져요 다시 뒤로 돌려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황산이 사이즈가안아요 네, 좋아요 어쨌든 음 아직 그런 회로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몇 이하일 때 넣어라 그런 회로 네트워크만 딱 있으면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패치를 안 해주네요. 그거 저기 잘못했어. 이쪽 황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이 황이 일반이잖아요. 여기다가 모두를 3개 갖다 넣어버리면은 60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개 이렇게 되면은 12개를 할수 있게 되죠? 12개를 하게 되면은 600이라는 또 여기도 황상이 나오기 때문에 1대1이 되기 때문에 여기 커버 가능해지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한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물끌어오면 되고요. 그렇죠 자, 오늘이만 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